그대를 지목한 선공자 정서주 1라운드 2라운드 미를 차지했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라벤더다 라벤더 예쁘다. 정서주 양은 오디션에 처음으로 도전한 트로트 샛별인데요, 매력적인 음색으로 무대를 꽉 채우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1라운드 2라운드 연속해서 미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크호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왔다. 그녀가 왔다. 와, 무섭다. 무섭다. 피하고 싶지. 플루 소리 너무 좋다.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어머나.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결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잘한다 잘한다. 됐어. 목소리 너무 좋아. 아니 음색이 너무 좋아. 진짜 제 머릿속을 들어가 보고 싶어. 굉장히 새롭지. 원석이다 원석이야. 나 여기 진짜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비 내리는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 때문.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 와. 정서주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웃으세요. 이제 좀 웃으세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현영 마스터가 아주 유심히 보시던데요. 저도 보이스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서준님 노래할 때 네.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한 세네 명이 같이 부르는 것처럼 오. 약간 뭔가 목소리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나오는 그렇게 들으셨군요. 네.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음색이 1등인 것 같아요. 미스트롯 내에서. 네. 터주양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성은 진성대로 또 속삭이는 톤은 또 속삭이는 톤대로 그리고 그 여리게 걸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결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비 내리는 영동교였다 감사합니다 진성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정서주 시인 어찌 보면 이 노래를 바이브레이션이나 비브라토를 약간 건너뛰면서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더 멋있게 들렸어요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 미련 때문인가 봐 저 어린 나이에 좋게 제가 정말 그러니까 두 분 다 비브라토가 굉장히 독특해요 개성이 넘쳐요 정서주 양은 약간 팝 노래를 부르는 듯한 비브라토가 나오고 나영 씨는 정말 굵직한 옛날에 우리 문준환 선배님이나 최우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비브라토가 나오는데 우리 나영 씨는 사실 오늘 노래 편곡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편곡이에요 중간에 반주를 슬로우 템포로 가져가고 보지 않았으리 다시 본 박자로 들어와서 더 이 흐름을 극대화하는 그런 편곡을 했는데 굉장히 영리한 편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창 중에 호흡과 발성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두 분 다 장차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는 확신에 진짜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장윤정 마스터. 네, 근데 우리 정서주 양이나 나영 씨나 둘 다 이 말하는 톤하고 노래하는 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소리를 꾸며서 내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톤으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지금 바이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두 친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서준은 굉장히 얇은데 탄성이 좋은 고무줄을 딱 당겨놓고 탁 튕기면 띵용용용용 하는 소리. 나영이는 굉장히 두껍고 또 탄성 좋은 고무줄. 그래서 탁 튕기면 어여여여 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트롯 노래는 불려지는 노래로 많이 불려지긴 하지만 음원으로 막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우리 서주의 노래는 아마 음원 깡패가 되지 않을까. 음원으로도 뭐 너무나 사랑을 받는 그런 예,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요정 같아요. 우리 서주는. 우리 나영이는 나영이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애기였는데 여태까지 나영이 만나면 내가 밥만 먹이고 일찍 집에 보냈는데 다음에 만나면 나랑 늦게까지 놀자 나랑 늦게까지 놀자 술을 한잔 오늘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 저도 껴주세요. 20살이... 자, 다음 참가자는 너튜브 500만 뷰 리틀 이미자. 와, 미친구나. 진짜? 와. 웬일이야? 정서주. 나머지 이쪽. 진짜 유명한 친구다. 어, 실제로 듣고 싶었어. 나도, 네. 나도 너튜브로 엄청 들어봤거든. 아, 그래?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살려주세요. 미안한데 만나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이미자. 인생 2회차라고 불리지만 인생 첫 오디션에 도전하는 중학교 3학년 정서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 얘 너무 이뻐. 아, 진짜 귀여우시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너튜브 여신입니다. 아, 본인이 올린 영상이 500만 뷰가 있나 봐요. 네. 엄청나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다 트로트 커버곡을 주로 올려요. 아,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군요. 500만 뷰를 넘은 영상이 여러 개인가 봐요. 네. 와, 내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형, 나 너무 신기해. 기대된다, 진짜. 서주 양 오라트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대단합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대박이야. 너무 잘하세요. 우와. 와.
애틀리 기자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아는 동백 아가씨 하면 예상하는 그 오디션에서 부르는 노래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탑재에서 나오는 그런 창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주 양 나름대로 무대를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앞으로 남은 미스트롯3에서 굉장히 그 어떤 무대도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꼭 한번 보고 싶은 서주 양의 무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잘했어. 서주양은 실제로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을 부담 없이 계속 들어도 듣고 싶게 만드는 편안한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첫째 줄에 밤을 멍이 들어서 그 바이브레이션이 푸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목소리가 약간 첫눈 같다. 와. 너무너무 작곡가라서 저희 둘 다 영감을 떠올리게 한 친구였고 정서주 씨의 그 따뜻한 품 같은 보이스로 어떤 장르가 탄생할지 정서주라는 장르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할림 마스터. 아니 그냥 첫 두세 마디 들으면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인 거 알겠어요. 너무 잘해. 네, 그리고 그냥 너무 군더더기 없는 끼부리지 않는 그 그냥 정말 그냥 진지하게 그냥 딱 그대로를 해서 너무 그냥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감사합니다. 진성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튜브나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네네. 지금 정서주 양이 제가 들었던 그 주인공이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을 정도로 어느 어린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참 앙팡지게 부르는데 네네. 정말 그 전설적인 노래 그 분위기에 전혀 손색 없이 표현한다는 자체는 천재성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가수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서주양은 목소리가 이 부담되시겠는데요, 진짜. 목소리 진짜 좋다. 진선이 안에 들어갈 거야. 이야. 이야, 대단하시네요. 미스터 시즌 3. 자,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왕전. 이번에 나올 여왕은 야 그녀가 온다 그녀가 와 드디어 드디어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 양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어머 여왕님 어서 오셔서 어우 여왕님 한송이 똑같죠. 장미다 장미. 뽕커벨 팀의 여왕 정서주 양은 정서주 자체가 장르라 불리는 맑고 포근한 첫눈 보이스로 당당히 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서주라는 장르.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뻐 예뻐. 화이팅! 1차전 팀 메들리전 경연 결과는 1위에 올라있는 팀이고요. 과연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지. 다들 그냥 막 부담감으로 막. 떨리겠다. 기대되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서도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2차전 정서주 양이 선보일 무대는 트롯 레전드 이미자, 주현미에 이어서 심수봉의 겨울 장미입니다. 제가 심수봉 노래를 부르네.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노래를 이 친구 어떻게 소화할까 또 네. 기대되네. 1위를 차지해야만 전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가장 막내인데 여왕전을 나가게 돼서 일단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저희 팀에 엄마가 세 명이 있거든요. 소연 엄마, 슬 엄마, 아연 엄마 이렇게 세 명의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좀 든든했어요. 간단해. 왜 기침하고 있어? 각 팀별 유저볼? 마스터 점수가 그래서 한 진짜 한 시간 안에 무대 올라가야 돼. 어디 갈까 봐. 잘 되고 다녀. 무대가 시작되면 무대 위에서 후반부에 있었던 가성을 통해서 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미스터 시즌 3. 이거 유저. 이거 유저야. 지은 씨는 제 어딘가 모르게 흐르는 카리스마예요. 저 소리 차. 저 수정만 차. 공주님 팔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좋게. 혈액순환에 좋게 손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했었는데 언니들이 진짜 엄마처럼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무조건 1등을 해서 저희 팀원들과 다 같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언니들 생각하면 좋고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서주 양의 여왕전.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살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팀의 여왕 정서주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진짜 예술이다. 잘했어. 앞살 끝. 미쳤다. 잘한다. 1차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콩코벨의 여왕 정서주 양, 과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 눌러주십시오. 와, 이거 뭐? 이야, 참 반장하겠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관객평가단 여러분들은 정서주 양의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1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예, 이미자 씨 무대라든가 주현미 씨 무대 아주 예 잘 소화했던 15살의 정서주 양인데요. 김연자 마스터.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한참 후배지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오, 배울 게 많아요. 15살이잖아요. 네. 어떻게 노래를 배웠으며 감정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이 겨울 장비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 노래를 이렇게 완성을 시켰는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 후배예요. 이게 바로 천재라는 거겠죠? 타고났다는 거. 와. 예. 저음도 퍼페, 고음도 퍼페. 한참 후배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정서주 양 봤을 때 아, 정서주란 장르가 끝이 어딜까 생각을 했는데 아, 또 다른 느낌의 정서주란 장르를 본 거예요. 왜냐면 2절에서는 악기가 빠지면서 겨울에 피는 흰장미야 부분에서 마치 겨울바람이 부듯이 정말 싹 힘을 뺐다가 다시 나를 기다리나 보다 격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겨울에 피는 흰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가수란 장르와 가사에 따라서 그 몰입도에 따라서 변신하는 능력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서주 양은 정말 노래에 따라서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이펙트를 걸어요.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살짝 거는데 정서주 양은 그 목소리 자체에 그게 살짝 걸려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정서주 양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스러운 노래를 부르면 그게 더 우리 마음에 더 다가오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서 정서주 양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많은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노래를 갖고 놀아. 네, 왕국을 안 잡고. 마지막으로 멘토시기도 했던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준은
우리 2년 전에 처음 만났던 건가? 네. 그렇죠. 2년 전에 선생님하고 제자로 만났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힘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면이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2년 사이에 그걸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근데 왜 그 천재가 노력을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음색이 좋은 사람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서준은 음색도 좋은데 노래까지 잘해버리니까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리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거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팀의 대표로 나왔으니 또 얼마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노란 색깔 좋아하는 누군가처럼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서준은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주 알맞게. 감사합니다. 자, 언니들을 제치고 여왕의 자격으로 무대를 꾸민 정서주 양입니다. 김소연, 배아연, 정슬 이 동료들의 운명까지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과연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 점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왕전 마스터 점수입니다. 떨려. 자, 가자 가자 가자. 현재 여왕전 마스터 점수 최고점은 1249점입니다. 오유진 양 1248입니다. 과연 정서주 양은 2차전 여왕전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았을까요? 자, 1차전에서 마스터 점수가 아주 경이로웠는데요. 2차전 정서주 양이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간다. 점수는? 아! 점수는? Let's go! 올라와라. 점수는? 오! 오! 1274점. 1274점. 압도적이다, 압도적. 아, 진짜 높다. 와,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진짜. 벙커벨이 1294점을 받았는데 혼자 나와서는 1274점을 받은 정서주 양입니다. 더 도망가는 거야. 더 도망가는. 그러나 관객 평가단 분들의 1차전 점수가 벙커벨이 3등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관객 평가단 점수까지 합산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커벨의 여왕 정서주 양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잘한다. 그치? 자, 여기에 판도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 잘했어. 많이 잘했어? 완전 잘했어. 내가 그랬지? 내 1등이야. 우리 너무 잘해서 뽀뽀 한 번씩 해주기로 했는데. 괜찮겠어? 뽀뽀가 싫지? 아, 그거 아니잖아. 당황스럽네? 아니 노래 도중에 울 것 같은 거예요. 왜? 뭐 어떤 생각하면서 불렀는데? 언니들 생각하면서 불렀죠. 아, 이거 말은 잘해. 진짜 언니 생각하면서 잘했어. 서주야.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 1대1 라이벌 매치.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소개해드립니다. 그들이 나온다. 미리 보는 아. 결승전. 어, 재밌겠다. 선공자 첫눈 보이스 정서주. 무결점 트로트 챔피언 오유진. 큰일 나버렸네.
진 후보잖아 둘 다.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한 번도 화제에 중지면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두 사람 기대가 되는 빅매치입니다. 아 귀엽다. 아이고야 요정들 예뻐. 너무 기대된다 어제는. 정서주 양은 3-4라운드 진을 차지한 진정한 상위 포식자고요.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리고 2라운드 진 무결점 트롯 챔피언 오유진. 유진이 표정과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머. 이건 누가 이겨도 할 말이 없어. 진짜 치열하겠는데? 어 기대돼. 자 1차전 성적은 정서주 3위, 오유진 5위입니다. 두 사람의 점 차이는 단 5점 차. 네. 방심하면 안 돼요. 정서주 양의 5라운드 목표는 무엇인지? 네, 제 목표는 3연승 진입니다. 이야. 네. 이야. 기세 좋다. 네. 좋다 좋아. 어 기세 좋아요. 자, 좋아 좋아 좋아. 당당히 밝힙니다. 세 번의 라운드 연속해서 진이 되고 싶다. 오유진 양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미스트롯 3 공식 진 킬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공식 진 킬러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진과 진 킬러. 정서주를 잡겠다는 얘기죠. 와. 진과 진 킬러. 재밌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사람. 소문난 대결이기 때문에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두 번의 라운드 연속 진을 차지한 정서주와 진 킬러 오유진의 대결.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분의 대결. 재밌겠다. 가장 먼저 지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4라운드 진 정서주 양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난 권한입니다. 좋겠노. 어머, 라이벌 대체 많네. 집도 근데 나는. 난 무조건 4등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진 두 번 미미 진진이. 정서주 출발. 자 쓱 지나갑니다. 나영 지나가고요. 나영 그냥 지나가네요. 너야. 나영 통과. 미스김 통과. 예. 복진. 배하연 뒤로 숨어요. 지나갔다. 예. 네네. 자 어디로 갑니까? 진짜? 귀장을. 잘랐다. 잘랐어. 잘랐습니다. 오유진. 유진이를 부른 이유는 진짜 지더라도 센 사람이랑 붙어서 해야 좀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진이를 뽑았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조금 저한테는 어나더 레벨이라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주 언니에 대해서. 그래도 저도 제 매력 포인트로 언니를 이기고 꼭 제가 다시 왕관 써보겠습니다. 선동자 정서주 양이 부를 노래는 이미자, 주현미, 심수봉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입니다. 정동자 미쳤다. 명곡입니다. 실수 없이 하자, 실수 없이. 그동안 좀 여성스러운 예쁜 감성 트롯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강하고 진한 노래를 정서주 장르로 소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야 기대된다. 천리 타야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양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향이 울레갔다 오늘도 돌아가는데 천리 타양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끝났습니다. 미쳤다. 야, 서우주야 잘한다. 나영아 조심해라. 왜 이렇게 좋아? 겁나 잘하네. 자, 정서주 양이 무대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두 분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진짜.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스터분들의 평가와 관객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봅니다. 지난 두 라운드 연속해서 진을 차지했던 정서주 그리고 진 킬러 오유진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잘했어. 마스터분들은 100점 받고요. 나 너무 잘하다. 다른 느낌. 만약에 참가한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진짜 한 끗 승부네. 한 끗 차이. 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관객 평가단 분들은 1점씩 주실 수 있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진짜 싸움이다. 진짜 싸움이야. 두 분의 대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장유정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정서주 양은 오늘 무대는 파워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이렇게 깃털처럼 예쁜 감성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날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까지 실어서 오늘 무대를 완성을 시켜서 천리 타야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노래를 제 아무리 잘해도 몇 번 들으면 질려버리는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주는 노래가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 질리지 않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가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서주 형은 뭐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나이에 그 소화력, 그 해석력 그리고 참 탄탄한 악기, 이제 목소리라는 거죠. 뭐 너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너무 좋은 노래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네,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유진이는 송가인 씨 노래는 송가인처럼 보통은 모창을 하게 돼 있어요.
워낙에 창법도 세고 그 보컬 컬러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또 유진이도 유진이만의 컬러대로 노래를 잘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의 라운드 중에 오늘 선곡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칭찬을 꼭 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김현우 마스터. 두 분 다 어떤 노래를 받아도 자기 노래처럼 불러요. 그것도 되게 놀라운 현상이고. 그리고 서주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 뒤에 바이브레이션을 흐리면서 약간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안정감이 더 있었어요. 고향이 울레바다 오늘도 돌아가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진 양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이 선곡을 정말 내 노래다 생각하고 딱 고른 듯한 유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안정된 톤, 멋진 가창력. 당신은 화가인가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빨갛게 물들여 놓고. 저는 그 이 두 분의 그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가수로 오래도록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봤습니다. 안성훈 씨, 예. 예, 삼각대전 때 같이 했던 두 사람, 네. 어땠습니까? 우리 저 안성훈 씨가 보기에 진과 진의 대결. 이제 팀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역시나 내가 괜히 진을 받았던 게 아니다 이런 무대를 또 보여줘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일단 서주 씨 노래에서는 진짜 좋은 향이 났어요. 레드 향, 천혜 향도 아닌 천리타 향. 이 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향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네네. 또 우리 유진 양께서 빨갛게 물들어 놓고 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고마운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개. 아무튼 너무 잘했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탑10 결정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1 라이벌 매치. 정서주 양과 오유진 양 두 분의 마스터 총점을 공개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정서주, 오유진 두 사람은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았을까요? 1라운드에서는 정서주가 1053점, 오유진이 1048점, 5점 차이로 정서주 양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만은. 와, 여기 어떻게 될까? 탑10에 들어갈 것 같아. 만점 나올 수도 있겠다. 1100점 기대해봅니다. 마스터 점수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자, 희비가 교체될지 아니면 둘 다 좋은 점수가 나올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누가 더 많이 봤습니까? 결과는 와! 결과는 정서주 1079. 정서주 1079. 야, 오유진 양도 높아요. 오유진 1069. 와. 10점 차. 야. 합쳐서 1위. 지금까지의 중간순위 1위에 등극합니다. 오. 와. 와. 1등이지. 진짜 높다. 1등이야. 와. 개별 점수 확인합니다. 정서주 100점 주신 분이 3분. 오유진 100점 주신 분이 2분. 야, 이러니까 점수들이 이렇게 높군요. 1079대 1069.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잘했어. 와 대박 언니. 와 대박. 79점.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어. 잘했어. 신곡 발표된 줄 알았어. 쇼케이스였어. 서주야. 진짜 음주였어. 잘했어. 미스트롯 시즌 3 4라운드 1차 팀 메들리전. 다음 경연을 펼칠 팀은 1, 2라운드 미에 이어서 3라운드 진까지. 와 에이스. 정서주 양이 구성한 팀입니다. 뽕커벨 나와주십시오. 뽕커벨. 막강이다. 어벤져스다. 야 막강 에이스들 입장합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 진짜 핑커벨처럼 입고 나왔어. 아 진짜 귀엽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마음에 뽕씨를 뿌리러 온 뽕커벨입니다. 인사 1위 무반주인데 음이 하나도 안 들려. 1위 후보입니다. 뽕커벨 준비한 다음에는 이 팀은 3라운드 진 정서주 양과 1라운드 진 배아연 씨가 속한 그야말로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림팀이네. 드림팀이야. 1등 팀. 뽕커벨 팀의 멘토는 장윤정 마스터입니다. 세다. 네. 이길 거야. 세다. 마스터까지 세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1등이야. 야, 나는 무조건 1등 할 거야, 나는. 저희도요. 응, 나는 대결해서 진 적 없어, 난 한 번도.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봐. 저희 곡 구성이 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 곡 구성? 네. 한번 그럼 내가 들어볼까, 니네 연습한 거를?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천생연분의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당신이 너무 좋아요. 임차진 완연하다. 큰일이네 이거 진짜. 어? 정말 큰일이다. 1등을 하고 싶으시죠? 네. 걱정됐어요. 아, 큰일 났다. 그러면 꽃처녀를 1번으로 하고, 아까 그거 뭐지? 이거. 한 노래 둘이 노나 부르는 거, 1, 2절. 그런 느낌으로 그냥 붙여버려. 갑자기 1대1. 지금부터 뭐, 미리 보는 결승, 뭐, 진 대신의 대결, 뭐, 아저씨가 막 막 펌핑하는 멘트를 하고, 극장식 쇼처럼 둘이 착 나와서 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이가를 부르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면 되나 남이가. 그러고 후로 끝내는 거야. 그 마지막 곡이 후가 맞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니네만 솔로여서 그런 거야? 이제 다른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와 하고 다 신나게 관계 투표도 맞아요. 있으니까 이제 막 다들 흥나게 해서 막 우와 할 것 같은데 우리 팀만 이제 안 신나실까 봐.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노래만 잘하면 지루하지 않아. 그냥 목소리로만 그냥 승부 봐야지 쫙 조용해질 것 같아. 대박이다. 이제 그림을 그려줘요. 진짜 짱이에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저는 무대를 끝냈을 때의 느낌이 앵콜을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가수는 박수의 크기로 본인의 무대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생각하거든. 그래서 다들 빠른 노래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번 무대 끝나고 알게 될 거야. 얘들아.
가자.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진짜 해보자 연습. 빨리 와, 빨리 와. 불러니네. 그리고 말 좀 잘 들어. 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저는 왜 지금도 잘하고 있다? 왜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소윤이 지금은 너무 열심히 잘해. 공부를. 소준은 짱구 같아. 저도 열심히 그냥 짱구예요. 그냥 짱구 협업 그냥 짱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여워. 사랑할 수 있을까. 소윤이 너무 나오면 소리가 너무 이렇게 들릴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을까. 전통할 때 오빠 광대 올리니까 잘 되네. 예쁜 딸, 아빠야. 옛날 아빠가 힘들 때 항상 기쁨을 준 예쁜 딸. 요즘 많이 힘들지? 아빠가 간식 놓고 갈게. 팀원들과 함께 먹고 예쁜 딸 화이팅! 언니! 너무 너무 콧물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시면서 저의 활동을 하는 그런 자금을 또 대주시고 계시고요. 정화조 일을 고치는 건데 항상 하수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폐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언제까지 이번 미스트롯 3를 통해서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부모님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위로 한번 할게요. 위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왜 그렇게 긴장해? 내가 목을 풀고 있네? 아 여기 진짜 무섭다. 기대된다.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오, 잘해. 당신만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오네요. 어쩌면 좋아요 내 사랑, 당신에게 녹아버렸어요. 이런 나 어떡해요, 바보같이 어떡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사르르 녹아요 녹아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요 녹아요. 살살 녹아내려요. 초콜릿처럼 솜사탕처럼 사르르 야, 완벽하다. 오, 멋있다. 아, 여기를 뭐야? 보시라. 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미리보는 미스트로 3 결승전. 진과 진이 만났다. 미스트로 3에서만 볼 수 있는 세기의 대결. 개봉 박두. 아이디어 좋다. 에, 이거 반칙이지. 패들리에서 결승전으로 하면 어떡해요? 좀 재밌다잉? 야, 목포의 눈물. 진짜 세계 대결이네. 우와.
하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잘한다 항구에 맺은 철의 목포에 더블링. 레전드 무대 거의 나왔네. 이게 트로트. 이게 트로트야. 아, 닭살도나 어떡해. 잘했다. 과연 왕관을 지킬 지는 누구인가? 어? 와, 뭐야. 잠깐! 어? 잠깐! 난 이 대결 반댈세. 어. 그래, 우리 팀이잖아. 우리가 남이야. 어, 뮤지컬이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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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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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연기처럼 사라지네 씌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나이가 즐겁게 돌아와줘 퍼펙트, 퍼펙트. 그럼 완벽한데? 메인 보컬이 4명이네. 그러니까 더 잘해, 노래를. 다시 그 말뿐이다
예술이다 이 팀은 진짜. 같은 사랑이 없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 감동 받아버린. 완전 짜임이 진짜 좋아. 감동까지. 내가 이제까지 마스터하면서 팀 메들리 본 것 중에 1등이야. 자, 이 마음을 이제 투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나는 이 마음이야.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우리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 주시고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뽕커벨의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숫자 1번, 1번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기죽지 마. 괜찮아. 2등 뺏기면 어떡해. 얘들 1300점 나오면 큰일이야. 아, 제발 우리.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잘했다. 진과 진이 또 포함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가창력으로 승부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확실히 그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려고 막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잘하네요. 목포의 눈물을 부를 때 우리 배하연 양의 뭐 고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저음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 같은 게 아연 씨는 어떻게 그 작은 체구에서 너무나 그 메탈성이 강한 센 알맹이가 나오는 게 계속 가슴을 쳐서 계속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랬고 유달산 파라함도 영산 가으라느니. 아연이는 괴물이에요. 괴물이야. 맨 마지막에 우리 서주양은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안 보고 눈을 감고 들었으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맛을 본 어떤 대선배님이 마무리를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서주영이었다는 것이 또 놀라운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처진 자라 이별의 눈물이 목포의 서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고 보니 혼 상태, 예, 계속 뭐 완벽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오마카세, 우마카세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무대가 뽕마카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마카세. 정말 처음에는 산뜻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여운 있게 이렇게 진하게 딱 남는 이런 무대 구성을 보면서 흠잡을 데가 없다. 구성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목포의 눈물 이 무대는 정말 이 전체 무대 중에 레전드 무대로 남지 않을까. 아, 다행이다. 그걸 걱정했거든요, 전에 내가. 정말 진과 진이 만나니까 정말 찐 트롯 무대. 정통 트롯은 이런 거야. 정말 누가 이겼다 할 수가 없고 정말 완벽한 교과서적인 문제를 탄생을 했고 마지막 후에서는 정말 다음 2집을 기다리게 하는 그 아, 예. 그런 바다같이 확 열린 느낌이면서 특히 저는 정서주 양이 이 후에서 사랑했었다에 지르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이 고음에서도 확실하게 지르는 그런 메리트, 탤런트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며 잊혀져갈까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유진스 프로듀싱을 해주셨던 분들인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유진스보다 잘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습니까? 아, 맵다 매워. 어떡해. 나 못 말하겠어. 불편하다 불편하다. 결이 다른 완벽한 두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냐고. 네, 다른 결로 양쪽이 다 완벽했다. 좋습니다. 뭐 점수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네. 잘 피했다. 춘선 마스터, 네 사람 중에 튀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우리 정서주 양은 어찌 보면 심수봉 선생 그 분위기도 좀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이선희 씨 또 분위기도 좀 있고 어찌 보면 참 그 내 분위기도 좀 있고 진성 씨 분위기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있어. 네. 거던을 그 거던내고 안에 내용물만 보면은 저의 내면이 많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내면의 부분이. 예.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은 우리 트로트는 괜히 슬프고 아픈 지난 추억으로 여행을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쾌한 느낌이 있고 아름다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우리 서주한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K-트롯의 그 역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너무나 좋은 무대 잘 봤어요. 네, 들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가자 빌보드. 빌보드 가자. 김현우 마스터.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뽕커벨 팀에게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아, 그래요? 와. 그리고 저는 사실 정슬 씨에 대해서 각인이 안 돼 있었어요. 아 정말 잘하죠. 정슬 씨를 제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노래를 했었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던 가수였는데 어머. 우와. 저는 저분이 왜 지금 보였지라고 느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프로의 모습이었고요. 사랑했었다.
이후에 나는 완전 다시 볼 것 같아요. 새로운 발견이죠. 완전 완전. 아. 뭐 중간 중간 이제 또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거 이제 끼시고. 아니, 고무장갑 아니에요. 아니요, 어떤 거였죠? 벨벳 장갑. 실크. 죄송합니다. 실크. 네, 고무가 아니고 실크 소재.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제가 멀리서 봐가지고 그거 끼시고 이렇게 뭐 되게 참신했던 게 뭐 이모티콘도 그려서 네 이렇게 또 표현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연 씨가 되게 퍼포먼스 할 때 너무 그 맛을 잘 살려주세요. 표정이 엄청 요정 같아요. 저는 소연 양은 제가 원래 알고 지냈는데 오늘 진짜 재발견을 했어요. 라이브가 엄청나게 탄탄해졌고 단단해졌고 격하게 움직이면서도 아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노래를 하는 거 보면서 얼굴도 더 예뻐진 만큼 실력도 더 늘었구나 이렇게 느꼈고 이런 나 어떡해요 바보같이 어떡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사랑 앞으로 진짜 팬심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안 좋은 네. 점을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물론이죠. 예,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네. 얘기해도 되죠? 안 좋은 점 있어요? 좀 섭섭했던 부분이 이제 있어요? 남이가 노래로 확 전환할 때 너무 끌어올리려고 배아연 씨가 쩝쩝쩝쩝 네 번을 외쳤거든요. 그건 조금 억텐이었어요. 예. 네. 그거 조금 섭섭했습니다. 예. 아, 그 지키시네요. 그거는 조금 예. 사실 그 타이밍이 점프할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예, 왜냐면 앞에 감동이 예, 감동이 목포의 눈물에서 그... 본인이 감동을 쫙 냈다 갑자기 쫙쫙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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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상 흐름상. 그렇죠. 배현 씨도 오랜만에 점점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마스터 네. 긴장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긴장이 되네요 이게. 네. 네.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예, 너무 이제 마음이 놓이고요. 이 무대에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맨 마지막 곡을 슬로우로 그냥 한번 해보자 였는데 그러면 약간 우리만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약간 못 믿어 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노래가 탄탄하니까 뭐 퍼포먼스가 다른 팀에 비해서 화려하진 않았지만 끌고 가는 힘이 집중력이 뭐 압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가창력이 퍼포먼스. 그치? 맞아. 진짜 엔딩의 슬로우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각자 매력을 좀 보여주자 했던 것들이 잘 통한 것 같고 잘 마무리해 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예, 무대를 지켜봤고 예.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택점이 3점이 없는데 어떡해. 그래. 자 1차전 마스터 총점 뽕커벨의 점수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다. 왜? 네?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몰라. 13명의 마스터분들 가운데 100점을 주신 분이 8명입니다. 8명입니다.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끝났다! 벌써 800점이야? 우와! 오! 진짜? 아 이거 내 인생이네. 뽕커벨의 1차전 마스터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몇 점이나 맞았을까요? 1300점 만점입니다. 자 뽕커벨이 마지막 무대에서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못 봐. 1차전
봉커벨 마서점수를 확인합니다. 1300점 만점입니다. 봉커벨의 점수 넘어요. 몇 점입니까? 보여주시죠. 1294점. 최저 점수가 98점입니다. 최저가 98. 1294점. 경이로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1300점 만점에 이제 뭐 믿기지 않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터 점수로만은 봉커벨이 1등입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봉커벨이 일단 마스터 점수에서는 1등으로 올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고요. 뽕뽕뽕뽕 봉커벨. 와, 잘했어. 어가들 너무 잘했어. 잘했어. 어가들 잘했다. 혼만 했지만 잘했어. 서주야. 서주야. 감사합니다. 아가. 서주면 안 돼. 서주면 안 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소주 여왕님을 우겨라. 소주 왕 배고프세요? 어떻게 물 좀 아니 가마라도 타실까요? 다음 경연자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나올 주인공 소주 파이팅! 소주 잘하고 와. 언니 너 잘하니까 파이팅! 이번에 나올 주인공 확인하시죠. 첫눈 보이스 정서주. 와~ 그녀가 온다. 와~ 기대된다. 준결승 결정전에서 배아연 씨와 최종 2위를 차지한 상위권 포식자인데요. 부르는 곡마다 정서주라는 장르를 재탄생시킨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트롯 우등생입니다. Let's go! 서주! 그 뭐라 그래? 아우라가 느껴져요. 네. 아우라가. 예. 지금 1등이 1373점. 미스김. 예,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아, 이 기록을 어떻게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깰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기세야, 기세! 예. 해보자! 예. 형아, 이제 서주가 깬다. 서주 언니 긴장했다, 지금. 예. 아, 지금 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맞아. 정서주 양이 준결승전에서 부를 노래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바람, 바람합니다. 와. 여기로 갔구나. 바람. 혼수 상태 오빠들.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 곡이 공개되자마자 모든 참가자들이 정서주 곡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가사가 세상에 너무 지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위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저희 아빠도 원래 꿈이 가수셨거든요. 중학생 때 가수의 꿈을 이루려고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부산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아빠가 가수가 되는 걸 포기하시고 생계에 뛰어드셨어요. 지금은 일을 하시느라 가족들이랑 자주 떨어져 있는데 힘들거나 외로우실 때 제 노래를 듣고 힘을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나 지금 신곡 바람바람아 준결승 때 부를 거 연습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아빠 좀 들어봐줘. 그럼 불러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람 바람 바람아. 1절은 어때? 아빠 생각에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솔직히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뭐 기댈 곳도 없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그런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노래라고 아빠는 느끼지거든. 그래서 외롭고 슬픈 감정을 잘 담아서 담담하게 담아서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빠뿐만 아니라 지친 많은 분들에게 제 목소리로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일 기대돼요, 솔직히. 아, 정말 이 한 번뿐이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화이팅! 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와. 우! 화이팅! 잘하실 것 같아요. 바람아
응한 세상 답답한 마음은 너는 달래주려나 바람 바람 바람아 어우 야 너무 잘한다 아우 웬일이야 어쩜 이렇게 잘해 아 너무 잘한다 세다 세. 너무 잘 어울려. 정서주 양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야. 감동 받으셨어요 또? 너무 감동 받았어요. 아이고. 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점수 버튼 눌러주십시오. 마스터분들과 관객 여러분들 점수를 먼저 주시겠습니다. 정서주 양의 무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 이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점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투표를 종료합니다. 야, 우리 저 김연자 마스터가 예. 이번 준결승전에서 처음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우셔. 어떡해. 김현자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금 진정이 되셨으면.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선배님 갑자기. 위로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아이고. 어떡해. 제가 사실은 시작부터 자꾸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위험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아 마스터로서 자격이 없구나. 네네네. 냉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참았는데 결국은 제가 좀 눈물을 흘렸네요. 아 정말 감동적인 노래 잘 들었어요. 네네네네. 아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역시 이 트로트가 주는 또 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네. 아 김현우 마스터 오늘 서주 양의 이 바람 바람아 이 무대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미스트로 3 무대 중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대예요. 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정서주 양을 위해서 쓴 것마냥 음색과 뭐 창법과 뭐 가사 전달과 그 목소리 톤 자체가 이 노래랑 정말 찰떡궁합처럼 정말 잘 어울렸어요. 와.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 곁으로 가서 참아오는 노래 고맙습니다. 섞고 싶습니다. 분마스터 네, 그 바람이 좀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아니라 저는 약간 온풍 같은 그런 느낌을 위로를 받았어요. 노래로 위로받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악기 구성도 굉장히 간결했잖아요. 그 빈 공간에 서주 씨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진. 그걸 잘한 것 같아. 편곡도. 저는 이제 어떻게든 스타성도 같이 보니까 네. 이 노래는 무조건 그 에어컨 CF랑 연결을 해야 된다. 에어컨이요? 네네. 예전에 김연아 씨가 김연아 씨가 싱싱 불어라. 예예. 이제는 곡을 마무리하고 서주 양이 메인 모델로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게 어떨까? 네, 네. 꼭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네네. 아, 예, 장윤정 마스터. 일단은 1절은 그야말로 목소리로 승무를 했고, 2절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입체감이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절 딱 넘어갔는데 리듬 들어오면서 볼륨 조절도 하고 진성도 섞어가면서 솔직히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감동을 준 거예요. 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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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했어. 네네.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 버금가는 음원 깡패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두 가지를 제가 미리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5살에 일단은 히트곡을 갖게 된 정서주 양을 예, 축하하고 싶고 저작권료로 건물을 올릴 알혼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네. 야.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리고 네네. 사실 뭐 이제 저는 진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누군가의 노래를 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임영웅 씨 얘기를 해서 제가 이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을 또 한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우리가 알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이제 처음 듣는 노래여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자 이 정도의 칭찬이라면 과연 마스터분들의 점수는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 현재 1373점 미스김이 1등입니다. 미스김이 1위. 네. 과연 1373점을 뛰어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지 마스터분들의 점수 결과를 확인해 드립니다. 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역대급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군요. 만점인가? 네네. 만점이야. 만점일 것 같아. 어머, 웬일이야. 예. 1등, 1등 할 것 같아요. 14명의 마스터분들, 몇 점을 주셨을까요? 1400점 만점에 정서주 양의 준결승 마스터 총점 확인합니다. 1373점을 넘어섰을까요? 과연? 궁금해요. 정서주 양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아! 가슴 치려고 했었는데, 와. 1387점입니다. 와! 대박. 넘사벽 만점에 와. 13점이 모자랍니다. 압도적이네요 진짜. 와 대단하다. 17점 미스김 감독입니다. 잘했어. 선수들을 이겨라. 개별 점수를 확인해드립니다. 아 이런 점수가 그동안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통틀어서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14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아 100점이 무려 5명. 와 은혁, 현영, 장윤정, 김연자, 박지현 대박. 100점 만점 5명이고요 99점은 6명입니다 와 이은지, 붐, 박할린, 김현호, 안성훈, 양지은 진짜 잘해. 대단합니다. 가장 낮은 점수가 97.1 정도로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예 결승전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정서주 양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걸 라이브로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아프게 아쉽죠.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 연습생이 너무 잘했어! 정서주!
그녀가 온다. 그녀가 온다. 와! 강력한 우승 후보. 정서주 양 나와 주세요. 기대된다. 오! 예뻐 예뻐 예뻐. 팅커벨 같다. 팅커벨. 트롯 우등생 첫눈 보이스 정서주 양입니다. 정서주 양은 매 라운드마다 탑3 안에 들면서 엄청난 상위 포식자로 자리매김한 또 다른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지난 준결승 작곡가 신곡 미션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다. 정서주 양이 준비한 결승전 인생곡은 외할머니를 위해서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입니다. 와~ 천사처럼 보았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배고를까 치만큼 졸라매고 가시밭길 쳐가며 살아오셨네. 와 와상 너무 오랜만에 어떡해. 빨리 할머니 집 가야지. 여기 하나도 안 변했네. 너무 오랜만이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왔는가 봐. 할머니. 새끼 고마워. 빨리 와.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 너무 맛있었어요. 우선 너무 고생했지. 사랑해. 고생했어 서주야. 살 너무 많이 빠졌네. 살 빠졌어. 너무 고생 많았어. 먹고 싶었어. 고구마도 먹어. 네. 그거 좋아하는 거잖아. 한 개 먹어봐.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랑 할머니 내 TV 나온 거 봤어요? 당연히 매일 보는 할머니 매일 보니까 종일 종일 네 노래 듣고 어 넌 이 노래 듣고 산다. 할머니 근데 원래 빨리 주무시잖아요. 안 자지 절대 안 자지. 할머니가 이 노래 듣고 하루하루 지금 어 힘들더도 너 때문에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할머니 때문에. 그래, 고맙다. 엄마 울지 마. 응. 알았어. 울지 마세요. 아니, 안 울다. 안 울게, 안 울게, 안 울게. 4년쯤 된 것 같은데 외삼촌이 갑자기 암이 걸리셔가지고 2년 정도 치료하시다가 이렇게 약간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제가 매일 아침을 거의 할머니 우는 소리로 깼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서 저리 꾸려요. 내가 좋은 곳이가 저리 꾸려요 우리 아들아.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트로트를 불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할머니께 더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외삼촌 제가 결승전에서 엄마랑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무대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 미스트롯 시즌3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 정서주 양의 인생곡 미션입니다.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들 태고를까 치마 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해제 높이 오시며 긴 밤을 지새울 때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어대면은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할머니 우셔 긴 머리 빗어 내려 동백길은 바르시고 분단장 곱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실 때 마을 어디 헌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에 살아오셨네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여기 헌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마스터분들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분들은 몇 점을 주실지 마음에 결정하시고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샵 4560번으로 기호 7번입니다. 7번 정서주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7번입니다. 정서주. 정서주 양은 최종 몇 위를 기록하게 될 것인지.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할머니도 오셨는데 이제 할머니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예, 할머님이 뭐 노래 전주 나갈 때부터 노래 끝날 때까지 펑펑 우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김현재 마스터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이 노래가 조금 평소에 서지향이 불렀던 노래와 조금 스타일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약간 애절한 노래면서 약간 조금 정열적으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노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냈고 아, 뭐라고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긴 머리 빗어 내려 동백길을 바르시고 분단장 굳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실 때 마을 어디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당장을 못 이루고 그 마스터로서 티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해서 잘 들었어요. 대박. 네. 이 우리 어머니라는 곡이 사실은 음역이 A파트나 사비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사가 많기 때문에 이 자칫하단 지루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승전결이 안 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서주 씨는 신기한 게 이 가사들이 마치 옆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것처럼 가사 하나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가는 그 몰입력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태고를까 치마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해진 옥이 오시네 긴 밤을 지새울 때 그냥 첫 마디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서주 씨가 써내려가는 영화 한 편에 같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 반주가 다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없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아, 악기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녹음할 때 악기 많이 깔아달라고 하거든요. 목소리 묻힐 정도로 깔아달라고 해요. 근데 서주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주 씨 목소리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엄청난 점수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왜 그 연기자들이 그 메소드 연기 뭐 이런 뭐 용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간 거거든요. 정서주 양이 거기까지 가는 거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퍼펙트했고 제가 이 경연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이 미스트롯 3에서. 예. 근데 그것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 버튼이 더 없는지를 모르겠네. 예. 서주 씨를 보면은 야, 저 친구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그 노래 완성도가 지금 사실 너무 높거든요. 음정이나 박자 그리고 고조의 어떤 이런 흐름 같은 걸 너무나 몸에 완벽하게 이렇게 익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완벽했어. 이거 그리고 리듬 되게 어려운 노래다.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본다는 게 사실 서운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한 무대를 제가 들은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스터 점수를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립니다. 결승전에서 정서주 양은 마스터 점수 몇 점을 받을까요? 두 개의 점수만 확인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알려주십시오. 정서주 양의 최고점, 최저점. 와, 기록 나오는 거 아니야? 알려주십시오. 아, 진짜 완전 높을 것 같아. 최저점. 자, 현재 최고점, 최저점 두 점수만 따지면은 100점, 96점 두 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서주 양은 그 점수를 뛰어넘을지. 96 뛰어넘나? 정서주 양의 점수 보여주세요. 15분 가운데 두 분의 점수만 봅니다. 최고점, 최저점 96 뛰어넘나요? 몇 점입니까? 점수는 오! 최고점 100점, 최저점 94점입니다. 오! 최고점 100점, 최저점 94점입니다. 최저점 94점입니다. 대아연 미스김 두 분의 최고점 최저점보다는 2점 정도가 적은 점수입니다. 근데 100이 많을 수 있어요. 100이 많고 94가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서주 양의 무대가 마음에 드셨다면 기호 7번입니다. 7번 정서주라고 적어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주 양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